지금까지 공복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이 공복 유산소 운동을 꼭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공복 유산소 운동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복 유산소 운동이 정말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공복 유산소예요. 자, 그런데 이 공복 유산소 운동이 정말 다른 운동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연소의 효과를 올려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연소되는데, 12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에서는 체내에 탄수화물 저장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이 더 빠른 속도로 타오르게 됩니다. 특히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중에서도 대사 속도가 더 빠른 내장지방이 더 빨리 연소되게 돼요.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시에 평소보다 약 20% 이상의 지방을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즉, 공복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량이 최우선 목표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근육량과 지방량이 모두 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이 공복 유산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복 유산소 운동 굉장히 장점이 크잖아요. 이 공복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복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운동을 적절하게 짧은 시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순서로 이제 에너지원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공복 유산소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지방을 태우다가 단백질까지 손실돼 버릴 수가 있어요. 즉,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유산소를 하다 보면 체내의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내 단백질을 연소하게 되면 근육량이 실제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기 좋은 체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알맞게 적절히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단백질을 보충해주던가, 아니면 운동 직전에 과당만 좀 보충해주는 거죠. 이렇게 운동 직전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흡수율이 빨라서 지방을 태우게 되는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과당을 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단백질 손실은 막을 수 있죠. 근손실은.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과당이잖아요. 당을 섭취하다 보니까 체지방 감소가 실제로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 나쁜 점도 있으니까 적절히만 좀 섭취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복 유산소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카페인 섭취가 이제 포인트예요.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우리의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이제 운동 중간중간 계속 커피, 아메리카노를 먹던가 아니면 부스터 같은 걸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체에 있는 에너지들을 끌어다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더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활발해진 에너지 대사 때문에 당연히 체지방 감량에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아메리카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복에 커피를 먹는 것은 위 건강을 생각하면 좀 좋지 않아요. 위에 자극을 주는 음료고 식도염을 일으키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커피가 받지 않거나 위나 식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거나 위염 있고 뭐 이런 분들은 공복에 카페인을 무조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보이차, 초콜릿,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나 식도 약한 분들은 아메리카노나 카페인을 공복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과당을 섭취해주는 게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복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이 공복 유산소 운동을 꼭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 섭취할 때 위염이나 식도염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할 건데, 자 그럼 당뇨 환자들은 왜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가끔 진료를 보는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제가 이제 매번 오실 때마다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이러니까 뿌듯하게 나 오늘 이제 공복 유산소 운동 했다, 요새 공복 유산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공복 유산소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 당뇨 환자분들은 공복 운동을 피해야 하느냐? 자 이제 공복이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에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지방이랑 단백질 뭐 이런 게 순서대로 거기서 이제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당으로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 환자가 아닌 분들은 몸속에 인슐린 글루카곤 기전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고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지 않고 정상인 뭐 그런 상태니까 몸속에 있는 혈당이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공복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그 부분이 이미 조금 망가진 상태예요.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가 적절히 되더라도 몸속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런 인슐린의 작용들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공복 혈당이 이제 낮은 경우도 있을 거고 80, 70, 뭐 90 이렇게, 아니면 이제 공복 혈당이 이제 높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130, 140 당뇨가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이제 처음에는 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좀 쓰겠죠. 왜냐하면 이제 혈액 속에 당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쓸 거 아니에요. 공복 혈당이 높다는 얘기죠 예전역에.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은 그걸 좀 쓰다가 당이 좀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계속 했을 때 인슐린은 이제 분비가 되지 않고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글루카곤이 분비가 됐을 때 적절히 내가 쓸 만큼의 혈당을 이제 뽑아내고 뭐 이건 이제 정상인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적절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혈당이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그 혈당을 낮추려고 또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높은 혈당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운동을 너무나 고강도로 빠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혈당이 이렇게 치솟았던 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복 혈당이 높든 낮든 간에 공복 유산소 운동은 당뇨 환자에 있어서 정말 피해야 되는 사항. 소량의 과당 뭐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저강도로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강도 운동이라면 가벼운 달리기나 걷기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급격하게 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액상과당, 음료수라든가 캔디 같은 건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공복 유산소 운동을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또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공복 유산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고혈압은 공복 유산소 운동과는 뭐 큰 연관이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공복 유산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조건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에 한해서요. 혈압은 조절이 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이제 혈압을 자꾸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지, 혈압이 이제 조절되지 않는 170, 180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더 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혈압을 조금 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복 유산소가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팁들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있어서 공복 유산소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이제 공복 유산소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당 조절을 위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우리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니까 한 30분만 더 투자를 해서 계란이라도 두 개 먹거나 바나나라도 하나 먹거나, 예, 그렇게 조금이라도 먹고 아침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혈당 관리에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도 아 공복 유산소 안 된다니까 안 할 거야 뭐 이러시면 안 되고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K였습니다.